죄가 있다면 죄값을 치르는 게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죄값을 치름에 있어 육체가 국가에 귀속되어 있다면 국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귀속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완전히 국가에서 통제하는 구치소 같은 곳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받지 못하고 황망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는 국가가 시스템의 이름으로 가족품에 온전히 돌아오지도 못하였고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여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마지막에 존엄까지 망가져버렸습니다. 저희 유가족들도 아버지를 안녕히 보내드리지 못한 그 억울함과 슬픔은 죽을 때까지도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제껏 동부구치소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하는 조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도 전해받지 못하였고 사건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전해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 동부구치소의 간수를 통해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이에 대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요청드리며 유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국가 시스템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한번 방치되고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저 가두어둘 죄수가 아닌 지난날을 반성하고 후회하며 돌아갈 가족과 돌아갈 삶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가족이 겪은 무력함과 억울함이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